31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쭉 되어 있어. n개만큼을 뭐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뭐 나열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성립하도록 하는 3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냐? 일단은 이런 문제 만나면은 무조건 아, 뭔가 이렇게 4개씩 4개 정도만 정리하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뭐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거 이 친구는 누구니 얘들아? i 세제곱을 이렇게 i 4제곱을 만들면 됩니다. i 4제곱을 만들면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자만 따져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i 세제곱을 곱하면 1이고 얘는 i 세제곱이 되겠지. 그쵸?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다 라는 거 알겠죠? 자, i 두 개 곱해주면은 여기가 이제 i 제곱이 되잖아. 항상 i 4의 배수만큼만 이렇게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나는 분모 신경 안 쓸 거고 얘가 i 제곱인데 마이너스 1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1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1-i잖아. 1-i가 바로 얘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결론적으로 n이 몇 개까지 했을 때, 아, 두 개까지 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되는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체크해보면 i 하나만 필요하죠. 그쵸? i 필요한 거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1 만들겠다는 거야. 1 만들겠다는 거는 나는 분모 신경 안 쓰겠다 그 뜻이야. 분자만 신경 쓰겠다 그 뜻이야. 그러면 얘는 그냥 i가 되겠죠. 플러스 i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내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냥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4개가 묶어지니까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뭐가 됐다고 알 수 있어? 0이 됐다고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아까 n이 2일 때 나왔잖아. 그러면 다시 n이 얼마일 때 나오겠니? 6일 때 나올 거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처음에 1, 2일 때 나왔잖아. 그치? 그 다음에 4까지 갔을 때가 다 이렇게 없어졌잖아. 이렇게 모두. 그러면 당연히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하면 다시 또 마이너스 i 플러스 1에서 여섯 번째까지 됐을 때 여기에서 요구하는 이 친구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하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 즉, n이 10일 때가 또 뭐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상황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여섯 번째, 열 번째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이 횟수마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값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문제는 300번 이하까지라고 했을 때 몇 개 정도 가능하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특징이 뭐니 얘들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죠? 2가 되겠죠. 그러면 300에 가장 가까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숫자가 얼마겠어 얘들아? 298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어? 그럼 우리는 이제 얘가 몇 개인지만 체크하면 돼? 몇 개인지만 체크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선생님이 이거 개수 체크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뭔가 내가 처음 듣는 게 있으면 반드시 메모해놓고요 익히세요. 알겠죠? 그때그때 익히셔야 돼. 자, 그러면 뭐라 그랬냐?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296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이거 몇 칸 튀기니? 네 칸 튀기죠. 그쵸? 선생님 칸 튀기 얘기했었죠? 네 칸 튀기니까 이거 약분하면 뭐가 돼? 4 얼마니? 4, 7에 28에다가 4, 4, 1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뭐만 더해주면 된다 그랬어? 한 개만 더 해주면은 답은 몇 개가 된다? 75개가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 Z값은 이 친구 얘들아 뭐 해줄 거야? 1 플러스 i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분모를 뭐 해야 되니까? 실수화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은 2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플러스 i를 곱해주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2 i가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순간 얘들아 루트 2라는 거는 45도짜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몇 도에서 나온다고? 45도. 왜 그러냐면 1대1 대 루트 2라는 보수평 영상을 꼭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좀 오세요. 알려줄 테니까.
루트 2가 있는 거는 1대 1대 루트 2 여기에서밖에는 못 나온다고. 여기서밖에는. 알겠니?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45도짜리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X좌표, 이 친구를 Y좌표라고 생각을 해보면 둘다 양수잖아. 둘다 양수라는 건 당연히 얘는 몇 도라고 보면 되겠어. 그냥 여기에는 45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인데 플러스 루트 2i다. 그러면 X쪽이 음수잖아. 그치? X쪽이 음수니까 얘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당연히 얘는 몇 도가 되는 거야? 135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는 Z값이 이거라고 한다면 Z1제곱은 45도짜리, Z제곱은 90도짜리, Z3제곱은 135도짜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움직일 때 자기의 자리만큼씩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만약에 이 친구라고 한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일 때몇 칸씩 움직이는 거야? 한 칸, 두 칸, 세 칸씩 움직이는 애야. 얘는 그렇게 움직이라고 타고난 애라고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루트 2가 생기면은 무조건 45도짜리라고 보시면 되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풀마 부호를 판단해가지고 아몇 칸씩 움직여야 되는지 체크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한 나온 김에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오면 얘는 위치가 어디가 되겠어?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알 수가 있겠지.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그쵸? 그러면 여기가 된다라는 거는 얘들아 얘 입장에서 보면 7칸이야. 7칸 몇 칸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움직일 때마다 7칸씩 움직이는 거지. 그런데 7칸씩 움직이는 거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이제 뭐 내년 되면 음악도 배울 거니까 각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이 원에서 얘들아 각이라는 거는 위치를 판단해 주는 거야. 뭐 판단해 주는 거라고? 위치. 결론적으로 여기 위치라는 거는 우리는 뭐 315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 근데 뭐라고도 말할 수 있냐면 거꾸로 이렇게 가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거꾸로 갔으니까 거꾸로의 표시가 그냥 음수야,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5도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알아듣겠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1이나 세 칸짜리 정도는 그냥 우리가 한번 움직일 때, 두번 움직일 때 칸수 세는 게 조금 어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7칸 정도 되면 한번 움직일 때마다 7칸씩 움직여야 되니까 뭔가 이제 이 친구가 뭐 1이 나오는 값을 뭐 최소값을 찾아라 그럴 때 조금 어때?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 음수로 체크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친구가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Z라고 했을 때 Z의 N제곱이 마이너스 1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야. 잘 봐. 잘 봐. 나중에 혼자만 못 알아듣고 그러지 말고. 자,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렇게 생기면은 위치가 여기 위치란 말이야. 알겠어? 근데 얘는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쪽으로 보면 일곱 칸씩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몇 번을 움직였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자리죠? 여기에 각이 가 있겠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일곱 칸씩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카운트 하면은 뭐안 되는 건안 되겠, 아니 뭐, 안 되진 않겠지. 근데 수학은 항상, 우리가 편리하려고 하는 게 수학이야. 오히려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수학이야.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 풀 때는 정석적인 풀이를 추구하는 거는 맞죠. 그런데 정석적인 풀이만 추구하는 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야. 그거는 당연히 더 간단한 풀이, 더 쉬운 풀이, 개념에 벗어나지 않게 암기하는 식이 아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 결론적으로 얘가 이 자리니까 얘가 이렇게 7칸씩만 움직이는데 몇 번을 돌아야 정확하게 여기에 딱 멈춰지느냐? 그게 N가반이니. 맞죠? 그런데 그렇게 볼게 아니라, 아, 네가 이 자리야? 그러면 너는 한번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움직인다? 마이너스 한 칸씩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자리 오는데 필요한 피수 횟수는 몇 번이 되겠어? 네 번인 거 금방 알잖아, 그냥. 왜? 한 번일 때 여기고, 두 번일 때 여기고, 세 번일 때 여기고, 네 번일 때 여기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 n값은 바로 뭐가 된다? 4가 된다라고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으로 체크하든, 그러니까 여기 1에서 이쪽에 있는 어떤 그러한 값들은 양으로 체크를 하는 게 편하겠고, 당연히 3, 4 쪽에 어떤 위치에 있는 친구들은 음으로 체크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에게 편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 뭐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요. 얘는 양양이니까 45도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알겠지? 자.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루트 3이 나왔잖아, 그치? 루트 3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30도나 45도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60도짜리, 45도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루트 3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쪽 길이가 2분의 1 길이야. 어쨌든 마이너스 2분의 1 길이. 얘는 2분의 루트 3 길이니까 당연히 얘는 몇 도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 120도구나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가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자리고 여기가 뭐란 얘기야? 2분의 루트 3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확하게 몇 도가 되냐? 120도가 된다. 120도는 당연히 세 번마다 어디를 정확하게 오는 거야? 1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친구다라고 보면 되겠죠. 120도니까. 맞죠? 자, 이 친구는 45도기 때문에 8번마다 1이라는 자리에 도착을 하는 친구고요. 여기 있는 이 친구는 120도기 때문에 3번마다 1이라는 자리에 도착을 하는 친구야.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얘는 8분마다 출발해. 8분마다. 8분마다. 8번을 가야 여기 도착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8번을 움직여야 여기 오는 거니까 얘는 8분마다 출발하는 버스가 있어. 이 문제를 그냥 초등학교 5학년 문제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몇 분마다 출발해? 3분마다 출발, 3분마다. 그러니까 얘는 8분마다 출발하고 얘는 3분마다 출발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어?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1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만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얘는 120도씩 움직이는 애거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몇 도씩 움직인다고? 45도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 두 각도가 같아지는 방법은 어디밖에 없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Z의 n제곱하고 W의 n제곱이 같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친구, 즉 45도짜리에 우리가 이제 얘를 그냥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좀만 설명할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동경이라고 그래. 동경. 뭐라고 한다고? 동경. 동경이 뭐냐면은 움직일 동자, 기울일 경자, 기울어진 각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지? 이게 이제 동경이라고 부르고 어쨌든 이거 동경은 그냥 45도, 이거 동경은 120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n값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태어난 그거만큼 움직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두 동경이 같아지는 위치는 어디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와야만이 뭐 할 수 있어? 둘이가 일단은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언제 만나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이 45도라는 거는 8번을 거쳐야 이 자리에 온다. 즉 8분마다 여기에 도착하는 친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120도기 때문에 3분마다 한 번씩 여기에 도착한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어? A버스하고 B버스가 출발을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에 몇 분 후에 처음 만납니까? 3과 8의 최소 공배수 문제야, 그냥. 그럼 당연히 답은 뭐가 되겠어? 24.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 좀 잘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수의 제곱근. 위형 4번 음수의 제곱근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최상위권이든 상위권이든 간에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지 않으면 순간 날아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쪽입니다. 오히려 계산 문제는 뭐 계산하면 되는데 이 조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 다른 거는 뭐 괜찮을 것 같고 두 가지만 얘기를 좀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루트 A가 있고요. 루트 B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는 A하고 B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A가 음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B도 뭐가 되겠어 얘들아? 음수가 되겠지. 여기 이렇게 equal 돼도 상관 있나요 없나요? 상관없죠. 왜 그러냐면은 AB가 0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뭐가 돼?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0과 마이너스 0은 똑같이 0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 당연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체크해야 되냐면 개수에서 당연히 한 개 차이가 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퀄이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A는
음수다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0이 반드시 뭐하다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 꼭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루트 A분의 루트 B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뭔가 합쳐져. 방을 이렇게 합치든지 또는 방을 이렇게 분리한다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누가 생긴다는 거니 얘들아? 마이너스가 추가로 생긴다 이런 뜻이 되겠지. 이렇게 됐을 때 분모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분자는 양수인데 분자 같은 경우도 반드시 뭐가 가능하다? 0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은 분자가 0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야? 여기도 플러스 0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0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은 뭐하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는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을 좀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x가 0보다 작습니다. x가 뭐라고 얘들아? 0보다 작아요. 알겠지? 그리고 y도 x가 0보다 작아요. x가 0보다 작아요. 은서가, 우서가, x가 0보다 작아요. 자, 루트 x 곱하기 루트 x는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렇게 물어볼까? 자, x입니까? 마이너스 x입니까? 투표 좀 합시다. 1번, 2번. 음수야, 그치? 그러고 나서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뭐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다고 했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지가는 과정에서 뭔가 마이너스가 생겨야 된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암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쪽 문제, 선생님이 조금 강조 좀 할게. 이쪽 문제에서는 얘들아, 그냥 문자로 이렇게 돼 있을 때 귀찮더라도 숫자를 조금 대입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는 게 어렵지 않은 거 틀리면 속상하잖아. 그치? 별것도 아닌 거. 자, 그래서 한번 체크해보자. 뭔 소리냐면은 선생님이 x를 갖다가 자,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면 이 친구 마이너스 2죠. 이거 마이너스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뭐 루트 하시고요. 이거 두 개를 만약에 곱한다고 치면 이 친구는 루트 2i가 되고 루트 2i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바로 뭐야? 처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던 친구잖아. 그러니까는 당연히 여기에 x가 음수라고 한다면 루트 x 곱해지면은 여기에 뭘로 나오는 게 당연히 맞아요? x로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마이너스 x로 나오면 이 친구는 지금 양수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A하고 B가 둘 다 음수일 때 곱하면은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음수야, 얘가 음수야. 그러면은 그거의 결과물이 뭐가 돼야 되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냐? 음수가 되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AB가 곱해지면서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굳이 붙여가지고 음수 만든 거거든, 사실은. 얘네가 둘 다 음수, 음수면 II가 생기면서 I 제곱이 생기면서 결과물에 반드시 마이너스가 생긴다. 즉 음수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꼭 좀 체크하시고 x가 음수일 때 루트 x 곱하기 루트 x는 마이너스 x가 아니고 양수가 아니고 음수인 그대로 x로 모아야 된다? 나와야 된다 라는 거를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한 거 어쨌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있는 문제들 317번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쪽은 뭐 선생님이 해주고 말고 사실 막 그런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 그냥 니네가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잘 끄집어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317번부터 시작을 해가 선생님이 한 두세 문제만 풀어줄 건데 321번까지 얘들아 이쪽은 쌤 생각은 오늘 선생님이 이제 문제 조금 이렇게 만들어내긴 했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매 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여기 있는 문제들 몇 문제 풀어보는데
항상 정답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떨 때는 정답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또 오답이 나오고 헷갈리는지. 왜 그러냐면 이 부분 헷갈리잖아. 시험에서는 반드시 뭐 하겠어? 틀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별로 이런 거 가지고 틀리면 안 되니까 꼭 좀 반복해서 좀 풀어볼 필요성이 있고요. 풀 때마다 정답이 나오시면 괜찮아요. 알겠죠? 근데 풀 때마다 좀 왔다 갔다 하면 본인이 반드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친구를 통해서든지 체크하셔가지고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317번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19번 문제 선생님이 317번, 318번 선생님이 안 풀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개념대로 문제를 풀면 정답이 무조건 나와야 돼.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두 문제는 틀리면 안 되고 선생님이 보니까 319번 문제하고 321번 문제 이 두 문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혼선을 줄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319번, 321번 좀 잘 좀 복습 좀 해주세요. 자, 31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를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도 뭐란 얘기니? 음수다, 나도 뭐란 얘기야? 음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얘들아 뭐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0도 가능하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일단은 얘네들을 통해서는 아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지 않고 0이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여기서 뭘 오해하시면 안 되냐?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지. 왜? X가 0이 들어가면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좌우가 다 0 돼서 특이하게 성립이 되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시 잘 봐봐. 잘 들어.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 0을 빼 얘들아. 0을 빼. 0을 빼고 생각을 해보면 X는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럼 X는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고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두 개 값이 음수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내가 정리한 거잖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이거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쵸? 그런데 X가 0이 되거나 X가 마이너스 4가 돼버리면 그때도 이 친구는 뭐란 얘기야? 무조건 성립을 시켜버린다고 그냥. 왜? 다 뭐 만들어버리니까? 0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쪽을 만족하는 X 범위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와 0을 만들어버리는 X 이퀄 0, X 이퀄 마이너스 4 이것까지 반드시 뭐에든 포함해야 된다 그 뜻이지.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분모는 무조건 0보다 작답니다. 여기도 혹시 같다라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수학에서의 분모는 나누는 대상이기 때문에 0개로 나누는 거는 나눗셈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분모는 절대적으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수학에서 앞으로의 계산은. 그래서 얘는 0보다 작다, 얘는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 얘가 0보다 작다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겠어? 5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여기 두 번째 여기에서는 이 범위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성립한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이 친구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리고 X 이퀄 0, X 이퀄 마이너스 4가 뭐한다고? 성립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첫 번째 여기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0, 4가 특이 케이스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을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공통 찾으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6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있습니까? 5 가능하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마사보다는 작고 여기도 더 만족하니까.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5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도 가능하겠죠? 마사 가능하죠? 그 다음에 누구도 가능하다고? 0도 가능하다 이렇게. 총몇 개가 답이 됩니까? 4개,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고요. 이 문제 나오잖아. 쌤이 장담할게 얘들아. 풀어본 경험치 없는 사람은 이 문제 다 틀린다고 보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알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닌데 시험장에서 만나면 굉장히 진짜 칼을 꺾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부등식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이두 개를 뭐 해버리면 빼거나 아니면 0 하나를 만약에 빼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꼭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20번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뭐다 풀어봤을 것이고 선생님이 다른 거는 뭐 괜찮고요. D급번 하나만 좀 체크를 조금 해줄게요. D급번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D급번 체크해줄게. 자, 0이 아닌 세실수 ABC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일단 마이너스가 생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은 C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됩니까? 음수, 얘는 확정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A, B는 뭡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아직. 뭐, 0이 일단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A, B의 부호가 같다 정도까지만 체크할 수가 있지. 둘다 양수일 수 있고, 둘다 뭐일 수 있고, 음수일 수 있어. 자, 거기까지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서는 BC가 지금 부호가 안 생겼잖아. 그래, 안 그래? 부호가 안 생겼으니까, 너는 C는 반드시 음수야. 그런데 부호가 안 생긴 거 보니까 B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 정도 여러분이 뭐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러면 B가 양수면 A, B는 부호를 뭐 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 A도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도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 이러한 범위가 세팅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D급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A하고 B는 양수잖아. 그치? 양수니까, 양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어떻게 체크하면 되겠니? 그냥 끄집어내버리면 되겠지. 그쵸? 끄집어내면 얘는 루트 AI가 될 것이고요. 얘는 루트 BI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지금 뭐니? C가 음수야. C가 음수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C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다 곱하면 여기에서 여기 I하고 여기 I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잖아. 두 개가 있으니까는 여기 바깥에 반드시 뭐가 생겨야 돼? 마이너스가 생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그냥 편하게 가려면 여러분이 그냥 이 정도 되면은, 아, 그냥 A2라고 할까? 3이라고 할까? 그냥 너 마사 이 정도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체크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체크한다고 전혀 잘못된 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어서 오히려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편하게도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1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실수 XY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보니까 3X 더하기 3Y라는 친구는 음수고요. XY의 곱은 뭐야? 양수야. 그치? 그러면은, 아, 너를 통해서 내가 XY의 부호는 체크할 수가 있겠죠? 얘는 어쨌든 같은 부호야, 그냥. 곱하기는 그거밖에는 모르죠. 근데 같은 부호인 두 개를 어쨌든 간에 뭐 3을 곱하든 안 곱하든 얘는 뭐 부호와 상관없으니까 뭐가 됐어, 얘들아? 음수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X도 뭐가 될 것이고, 음수고, Y도 뭐가 되는 거니? 아, 둘다 음수인 상황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둘다 음수, 음수니까, 얘네들은 내가 뭐할수 있어? 그냥 편하게 분리할 수 있잖아. 그치? 분리할 때 음수가 생기는 건 어떤 경우에만 음수가 생기는 거죠? 아래가 음수인데 얘는 뭐일 때? 양수일 때 마이너스가 생기잖아. 그러면 그렇지 않는 경우는 내가 뭐할수 있어? 편하게 그냥 분리시킬 수가 있다고.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아 루트 3y 분의 루트 x 더하기 루트 x 분의 루트 3y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거 통분해야 되잖아. 맞죠? 통분하려면은 얘하고 얘하고 내가 뭐 해야 돼? 곱해야 되죠? 곱해야 되는데 지금 3y도 음수고 얘도 음수잖아. 그럼 얘네는 음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 여기에는
3xy가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얘가 반드시 뭐 해야 돼? 생길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죠? 음수끼리니까. 근데 얘들아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은 자 어쨌든 루트 x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될 것이고 루트 3y의 제곱이 된다 이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게 그거야. 이 친구가 과연 루트 x의 제곱이 루트 x의 제곱이 얘가 x로 나와야 되는지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되는지 이거 선생님이 아까 물어본 거야.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고요? x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된다? 3y가 돼야 된다라는 거. 꼭좀 체크하시고 그러면 뭐 곱하기가 3이니까 2가 3이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x 더하기 3y니까 마이너스 21이 돼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뭐가 돼야 돼? 7이라는 정답을 가져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319번, 321번 정확하게 좀 복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22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322번 나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한 근은 뭐 알파를 1 플러스 i라고 해보면 베타는 1 마이너스 i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알파하고 베타하고 두 개를 더해볼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더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알겠지? 이 식으로 만들어낸 근이 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겠니?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a분의 b에다가 a분의 b를 더하는 거잖아요. 뒤에는 날아갈 거니까. 그럼 a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eb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분의 eb가 얼마가 되죠? 두개 더하니까 2가 되는 거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올라가면은 아 A하고 B하고는 뭐가 되겠구나 같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개를 곱해 볼게요. 두 개를 곱하면 여기는 뭐 A 제곱일 것이고 AA 곱하는 거니까 A 제곱 그 다음에 합차하니까 앞에 거 제곱하고요. 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이거 풀만하니까는 뚜껑만 그냥 벗기면 되겠죠. 뭐만 조심하면 돼? 부호만 반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고, 이거 두개 곱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두개 곱하면은 뭐가 되겠니? 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약분하고, 약분하고, 그 다음에 a 하나 약분, a 하나 이렇게 없애버리고, a 하나 이렇게 없앴어. 그럼 a분의 마이너스 c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C라는 친구는 뭐가 되냐? 아, 마이너스 2A가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시면 이제 어떻게 돼? A에 대해서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라는 친구는 AX제곱, B는 그냥 A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AX 가시면 되고, C는 이거니까는 마이너스 이렇게 가셔서 A로 묶어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고, 최고차항은 얘들아, 뭐에 영향을 못 미칩니까? 근에 영향을 못 미치죠. 그쵸? 이렇게 묶어냈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찾아야 되는 올바른 근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뭐 하나는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이 근이 된다. 큰 거분의 작은 거네요. 큰 거분의 작은 거.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한 번만 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고, 뭔가 좀 이렇게 막 문자를 여러 개 사용해서 니네한테 조금 혼선만 그냥 준 문제인데, 선생님이 잠깐만 좀 봐줄게, 봐봐. 자, 이 친구는 뭘 가져야 된다? 이 친구는 자,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중근. 알파. 그치? 그러면 이 알파라는 게 바로 혹시 P라는 거 이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완제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완제가 되려면 얘는 최고차항이 어차피 1이니까, X제곱이. 당연히 얘는 뭐 X만 이렇게밖에 안될거 아니야, 이렇게밖에는. 어쨌든 간에. 그쵸? 이렇게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Q라는 친구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니? P에?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냥 이런 게 눈에 좀 들어오시면 되는 거야, 그냥.
아니, 얘가 중근되는 방법은 이거밖에 뭐더 있어. 없잖아. 그치? 꼴 모양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 중근 알파라는 거는 바로 뭐가 되냐? P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근을 갖고 2차 방정식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알파가 P라고 했으니까 또 이게 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겠지. 근데 대입할 때 알파나 베타를 대입하면 여전히 문자가 여러 개 둥둥 떠다니잖아. 여러분은 문자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어떤 자꾸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뭔가가 해결이 돼. 안 그러면 해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알파를 내가 P로 보고 알파 대신에 누굴 대입하는 거야? X에다가 P를 대입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뭐 P, 여기도 P, 여기도 P 이렇게 되겠지. 얘만 뭐가 되는 거야? Q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는 Q는 또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이미 봤어? P제곱 봤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Q 자리에 누구를 대입하는 거야? P제곱을 대입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식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P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니까 당연히 우리는 P값을 뭐할 수가 있다?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P에 관한 2차식이니까 P값이 일반적으로 몇개 나와? 두 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차니까 일반적으로 중근이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뭘 체크하면 되냐면, 여기에 분명히 이런 말이 있었잖아. 얘들아, 고등학교 문제, 일단은 뭐, 준킬러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멘트들을 여러분이 뭐할수 있어야 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보는 연습을. 근데, 니네 중학교 때 하여튼, 습관들도 뭐, 개떡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한글은 안 읽어. 그냥 뭐 해, 그냥? 숫자만 몇개 그냥 보고, 그냥 그거 가지고 빨리빨리 계산만 하려고 그래. 그런 습관 버리시면은 뭐 중상 난이도까지나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 가면은 왜안 되지 왜안 되지 왜안 되지 자연수레. 그런데 엄청난 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 정수레, 자연수레 서로 다르대. 왜냐면은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 근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해가지고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P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P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P값이 하나는 2분의 3이 나오고요. 2분의 3이 나오고 하나는 P값이 뭐가 나오냐? 1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하고 2라고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보면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실수 PQ라고 해서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치? 할일 없어서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P하고 Q의 관계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누구는 될 수가 없어? 1은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제껴 나가는 거야. 알겠어? 결론적으로 P는 누구만 가능해? 2분의 3만 가능해.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알파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Q값도 뭐 하는 거고? 다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건뭐 하면 되겠어?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한 P값 대입하고 Q값 대입하면은 X에 관한 몇 차식 돼? 2차식 되잖아. 근데 내가 근 하나 이미 2분의 3으로 뭐 하고 있어?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뭐 인수분해 할 때도 편하게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되셨을 거야. 보고 온 친구들은, 안 보고 온 친구들은, 뭐야, 뭐야, 이러겠지만, 그거는 네 책임이야. 그럼 난 분명히 보고라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24번, 25번 문제, 우리 스타일 100% 아닙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는 뭐또 속으로, 아싸, 뭐안 해도 되겠네. 그치만, 하고 오면서 여러분 실력이 쌓아져야 된다고. 알겠지? 보쟁이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시험 대비, 약간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 위한 목적도 있지만 너희들 실력 선생님 천천히 쌓아가려는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야 이제 뭐 고위되고 좀더 어려운 거 하고 했을 때 우리가 부담 없이 뭐할수 있어?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알겠지? 열심히 하셔야 돼, 고쟁이. 어? 자, 정수 n에 대해서 여기도 정수라는 말이 있잖아, 그치? x에 대한 방정식 이것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는 말이 나왔다, 얘들아. 그럼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뭘까요? 근의 개수에서 가장 먼저 첫 바탕으로 딱, 처음으로 딱 등장해야 되는 게 당연히 뭐야? 판별식이겠지. 판별식.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풀때 그냥 이런 거 보고 나서, 아씨,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뭔가 조건을 줬잖아. 이거라고 할 때, 뭐뭐 할 때. 그러면은 그거에서 내가 뭔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무언가 공식이든지 개념이든지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느냐.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어쨌든 그랬을 때 F0, 1, 2, 3, 4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고,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을 잘 보세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N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0 들어가거나 1승 이런 거잖아. 그치? 이런 거 고1 때 연습 많이 해놓으세요. 고1 때는 아주 그냥 답안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FN자리에 누가 들어가? 0, 1, 2, 3, 4가 들어갈 때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건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여기 딱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딱 이거 봤을 때 이거 몇차 방정식이야? 몇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처럼 보이지? N이 뭐만 아니면? 1만 아니면. 그러니까 N이 1이면 1차 방정식이고, N이 1이 아니면 몇차 방정식이야? 그때는 2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니? 몇 개야, 1차 방정식은? 하나 확실합니까? 1차는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올라가거나 내려가겠지, 그치? 근이 뭔데? X축하고 만나는 점이 근이잖아, 그쵸? 그래서 1차는 무조건 근이 하나야. 1차는 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2차는 이렇게 증가 감소하면서 포물선의 모양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내려와서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면은 근이 두 개가 되는 거고, 접하면은 하나고 안 만나면 근이 뭐 한 거야? 없는 거지. 그래서 3차 이상의 방정식, 홀수 차수의 방정식에서는 무조건 근이 하나 이상은 존재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짝수 함수들, 2차 함수, 4차 함수, 뭐 여러분이 6차 함수 이런 거 다루진 않겠지만, 어쨌든 짝수 함수들은 근이 뭐 할 수도 있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얘기 하는 거야. N이 1 들어간다면은 여기 있는 친구가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1차씩만 남고, 그러면 근은 무조건 몇 개다? 한 개일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그때는 얘는 무조건 하나야. 그러면 여기 있는 0, 2, 3, 4일 때는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자체가 몇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니까 뭘 하면 되겠어 얘들아? 판별식을 하면 되겠지. 왜? 근 따지는 게 결국에는 뭘로 따지는 거야? 고1 때는 근으로 판별식으로 따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되고요. 판별식 선생님이 한번 해보니까 얘가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3-n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와. 판별식 이거 해가지고 이거 2 띄어내고 나서 이거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n이 0이야. n이 0이면 양수의 음수야. 대답. 양수 음수? 양수.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 몇 개? 두 개. 너 두 개. 너도 몇 개? 두 개. 너는 몇 개? 한 개. 왜 그냥 3 집어넣으면 0이니까 한 개. 너는 몇 개? 0개. 이렇게 처리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되겠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냥 보여지는 모양만 우리가 뭐 지금까지 조금 뭐 내가 이렇게 풀어봤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중문제 이런 것들의 모양이 아니니까 오씨 너 뭐지 이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결코 뭐 별거 아닌 문제예요.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326번은 별표 치세요. 이런 문제들, 진위형 문제들은 얘들아 어떤 문제를 제외하고도 무조건 여러분이 꼼꼼하게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진위형 문제는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0이 뭘 갖는다고? 허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네. 그쵸? 허근을 갖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a제곱 마이너스 4b 이게 판별식이 되고요. 얘가 0보다 뭐하다는 얘기지? 작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ab를 봤더니 ab가 실수야. 실수니까 이 친구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 얘들아? 양수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삽이라는 친구 뺐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삽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양수에서 양수를 뺐을 때 뭐가 가능하니까? 음수가 가능하니까. 됐어요? 그러면 4b라는 친구는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b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a는 몰라.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내가 몰라. 알겠지? 근데 b만큼은 무조건 얘들아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방정식을 골라라. 항상 서로 다른 두 방정식이라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크다라는 보장이 있어야만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역도 니역도 디귿도 모두 우리에게 뭐하라는 거야? 판별식 해봐라. 이런 말이야. 그냥 대놓고.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판별식에 보면은 b제곱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당연히 뭐야 얘들아?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a, b가 실수니까 제곱의 합은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a제곱이고요. 마이너스니까 10이 b가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다. 그쵸? 자, a제곱에서 4b를 뺐을 때도 뭐가 됐어 얘들아? 음수가 됐어. 근데 a제곱에서 12b를 빼는 거야. 더 많은 큰 거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음수가 되겠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니까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여기 2니까 a제곱 마이너스 4b 이거에 제곱 마이너스 ac 해보니까는 플러스 뭐가 되는 거니? 4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너는 뭐가 되냐 라는 거고요. 이거 뭐 또 다 풀어가지고 또 조물딱조물딱 하려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자 봐봐.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A값 B값 구하는 거야? 아니야. 누구 체크하는 거야? 구호 체크하는 거야. 뭐 체크하는 거라고? 구호 체크하는 거야. 다시 뭐 체크하는 거라고? 구호 체크하는 거야. AB값 구하는 게 아니야.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하라고. 이거 풀어서 니네가 뭐 하려고. 싱화 복잡해지고 옷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들아 구호를 내가 확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곱으로 돼 있는 거는 손대는 게 아니에요. 제곱은 이미 나에게 어떤 정보를 줬어? 야, 나 아무리 작아도 0이야. 0 아니면 난 무조건 음수할래.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a제곱이 뭐라 그랬어? a제곱 빼기 4b가 얘가 음수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면 제곱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니? 양수가 되는 건데 얘를 뭐하러 또 풀어가지고 또 먼지거리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아 너는 뭐구나 양수구나 체크하면 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서 B가 뭐라는 거 체크했어? 양수라는 거 확인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양수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고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D급번은 뭐가 된다?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수학적인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 딱 보고 나서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딱 무슨 건지 아는데, 수학적인 감각이 없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선생님 꼭꼭 집어서 얘기해 주는 이유가 있어. 얘기를 안 해주면은 이거 다 풀어놓고 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인수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A, B값을 구하려면은 뭔가 거기에 맞는 좀 디테일한 식이 필요한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부호가 만약에 필요하다. 부호가 필요하다면 얘들아 결국에는 누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양수되는 애들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 지들끼리 놔두면 양수될 거니까. 그럼 음수가 되는 애가 있느냐. 그게 양수하고 곱하기 상태로 돼 있느냐. 어떤 상태로 펼쳐져 있느냐만 체크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327번 문제 한번 봅시다. 327번은 이렇게 좀 별표 쳐주세요. 이거는 시험에도 뭐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어렵지는 않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값 A가 얘들아 3이야.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절대값 풀지? 절대값이 있는 거는 절대값을 풀어줘야만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주는 방법은 우리는 대놓고 그냥 A가 뭐이거나 3이거나 또는 A가 뭐라 그래? 이렇게 펼쳐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자 이렇게 절대값이 딱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절대값이 등장했으면 여러분 1도 고민하는 게 아니지. 이 친구를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A가 뭐일 때? 2일 때 또는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를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A가 2일 때라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X 플러스 3A 얘가 양수로 나오고 2일 때니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X 더하기 3A 마이너스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이거의 한근이 A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뭘 구하라 그랬어 얘들아? A 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됩니까? A 대입하면 되겠죠. 한 근이 A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A에 관한 뭐가 되겠어?
2차 식이 둘 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죠? 그럼 A에 관한 2차 식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A값이 몇 개씩 나오겠어요, 얘들아? 뭐 두 개씩 일반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여기서 A값은 마이너스 2라고 3이 나오고요. 여기는 중분이 돼서 A값이 1밖에 안 나옵니다. 양수값 구하라니까 얘만 제끼고 두 개를 뭐해준? 더해준 값을 내가 택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있어서 그렇지 뭐 풀이 과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 자, 이거 하나 봅시다. 그래프로 선생님이 방학 때 여러분 뭐 절대값 그래프 연습을 좀 시켰긴 했어.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좀 내가 활용하는 게 빠르겠다라고 판단되는 문제는 그래프로 문제를 풀면 되고, 근데 뭔가 그래프가 좀 뭔가 만만치 않다 그러면 빨리빨리 절대값 풀어서 해결해야 되겠지. 자, 얘들아 이거 높아심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둘 다 절대값이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뭐 할 때하고 같을 때하고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B일 때 두 가지로만 나누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328번. 뭐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이 잘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것만 좀 해줄게요. 자, 여기에다 이렇게 루트 이렇게 제곱되어 있어. 이거 뭘로 바꾸자? 절대값 바꿀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절대값 2 하시고 x 플러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와 같다라는 거니까 이 친구 그래프 여러분이 빨리빨리 그릴 수가 있고 뭐 이거 그래프야 V자 그래프니까 그렇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판단하시려면 판단하셔도 되는데 여기 얼른 보니까 이 친구 뭐야? 썩게 생겼어. 뭐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게 생겼잖아. 그러면 금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없고 결국에는 뭐 해야 돼? 둘째 뭐냐 그 그림 써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그래프로 굳이 갈 게 아니라 어차피 식으로 문제를 뭐 해야 돼? 풀어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래프로 가려면 이런 거 x에만 이렇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걸 다 공부했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x에 씌워져 있으면 x가 양수인 쪽만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얘를 뭐 하는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시키는 거지. 맞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근이 몇 개가 되는 거니? 4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친구는 이거 자체가 뭐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그래프를 빨리빨리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이 값, 이 값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친구 이렇게 판단했으면 얘가 0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이니까 하나 둘 몇 개로 세 개로 나눠서 그냥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 x가 0일 때, 세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서 이제 뭐 여러분이 절대값 끄집어 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나누는 이유가 뭐니, 얘들아? 나누는 이유가 거기에 맞게끔 내가 절대값에서 끄집어 냈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해서 어쨌든 뭐 인수분해를 하든 또는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면 근의 공식을 하든 해서 x값을 구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구했지? 그럼 x값을 구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이 범위에 들어가는 x값인지 체크해야 된다고. 반드시.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야?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어? 아니 축구선수를 뽑겠대 광주고에서. 근데 경화여고에 축구 잘 찬 애가 있다고 걔를 데리고 와서 우리 학교 선수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지금 그 소리야. X범위라는 거는 근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만 내 근으로 하겠다 그 뜻이라고. 다 아는 내용이죠. 실수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가끔씩 내요. 왜 내? 목적은 딱 하나야. 시간 잡아먹게 하려고. 시간 잡아먹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는 얘들아 푸는 게 목적이 아니야. 1분 안에 풀기 연습하는 게 목적인 거지. 이거 뭐 3분, 4분, 5분 걸려서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진짜 맨 마지막에 있는 킬러 문제를 한 3분 정도 잡아주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무조건 1분껏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는 계속
3월달에 해야 되는 게 그거라고. 계산 문제들은 빨리빨리 계속 반복해서 푸는 연습.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스킵에 나갈 것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뭐 328번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볼 때 우리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실력 조금 증진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고, 선생님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329번. 이거는 풀었나요? 하여튼 봅시다. 50 이하의 두 소수 PQ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들아 이런 거부터 여러분이 꼼꼼하게 챙겨야 돼. 50 이하의 소수 PQ. 그러니까 PQ는 소속이 어디야? 50보다 작은? 소수야, 소수. 그러니까 니네들 이런 거 안 보고 분명히 눈이 여기부터 가 있다고. 이 눈 어떻게 할 거야? 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고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하면서 뭔멋에 대해서 이런 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런 말들이 반드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왜? 그래야 케이스와 케이스대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니까? 자꾸 나누기 시켜야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쪽으로 먼저 눈 가지 말라고 반드시 얘기했어요. 이런 거 반드시 체크하고 가는 거야. 아, PQ는 50 이하의 소수들만 일단은 가능하구나. 일단 자연수만 가능하구나. 자, 그래서 이것에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에 서로 다른 두 허은 PQ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아니, PQ를, 알파베타를 갖는데, 알파베타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정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럴 때 PQ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이 과연 뭐가 되느냐? 이런 문제야. 이거 굉장히 좀 막연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뭐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근데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치? 그러면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일단은 뭐부터 체크해야 될까? 뭐부터 체크해야 돼? PQ가 어떤 값을 내가 구하려고 하겠지, 그치? 그러려면 당연히 뭐부터 체크해야 돼?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부터 해야 되겠지. 판별식이 반드시 0보다 뭐 해야 됩니까? 작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PQ의 어떤 범위들이 뭐 할 수가 있겠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을 해보자. 판별식 해보면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니? P제곱 마이너스 3 2가 되고요.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 그쵸? P제곱은 4Q보다 무조건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소수다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일단 해결됐잖아. 알파베타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정수다라는 조건을 줬거든? 그러면 알파베타라는 거는 근이잖아. 근데 그 알파베타의 근의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모두 정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잖아. 알파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다 뜻 아니야.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다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PQ의 어떤 최대값 최소값을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생각하기가 조금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쌤 생각할 때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일단은 근을 구해야 되겠지. 근. 그러니까는 알파 베타가 무엇인지를 직접 드러내야 되겠지. 일단 드러내야 거기에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내가 구분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정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PQ값을 내가 뭐 해야 돼? 예측해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면 X는 여기 뭐 1이니까 2분의 가시고요. 마이너스 P 풀마루트 하시고, 이거 제곱이니까 P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4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실수 부분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야. 허수 부분은 2분의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4Q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실수 부분인데, 이게 실수 부분인데요. 이게 뭐라고 얘들아? 정수야, 정수. 그러면 여기 P에는 누가 올 수 있어? P에는? P에는?
정수가 되려면 무조건 뭐의 배수가 돼야 돼? 2의 배수가 돼야 되겠지. 뭐의 배수? 2의 배수가 돼야 돼, 무조건. 그치? 그러면 2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2의 배수는 뭐 짝수인데, 그 짝수 중에서는 소수가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잖아, 2밖에. 그쵸?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P는 대놓고 무조건 누구밖에 안 돼? 2밖에 안 돼. 다른 숫자가 되면은 여기에 뭐 3, 5, 7, 뭐 이런 거 와봤자 어차피 올 수니까 얘가 뭐가 될 수가 없어? 정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조건에서 아, P라는 친구는 무조건 2밖에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P하고 Q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P는 무조건 2밖에 안 되니까 Q가 뭔가 좀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허수 부분이고요. P가 2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얘는 뭐가 되냐? 4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4Q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4를 끄집어내면 얘하고 없어질 것이고요. 루트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니 얘들아? 1-Q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1-Q가 되고요. 여기서 Q 빼기 1로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더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습니다. 얘는 그러면 보자. 여기 있는 Q-1이라는 친구가 이제 뭐가 돼야 돼? 얘가 정수가 돼야 돼. 얘가 정수. 아니, 그러니까 이만큼 전체가 정수가 돼야 되지, 그치? 그럼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Q-1이라는 친구는 뭐가 돼야 되겠어? 제곱수보다 1 더 커야 되겠지. 맞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 2를 뺐을 때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이게 제곱수야, 이게 제곱수. 맞죠? 그래서 Q라는 거는 어쨌든 제곱수 플러스 뭐야? 1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체크해 보는 거지. 자, 그러면은 아, Q는 제곱수 더하기 1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50 이하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얘가 49가 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쵸? 그러면 얘가 49 더하기 1 하면 얘는 Q는 뭐가 되는 거니? 50이 되는데 처음에 초속에 PQ는 뭐라 그랬어? 소수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친구는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누구 가능할까? 뭐 49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친구 누구 있죠? 36이 있겠죠. 그러면은 36 더하기 1 하면은 Q는 뭐가 되는 거야? 37이 가능하네. 37은 소수 맞습니까? 뭐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Q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바로 누가 가능하다? 37이 가능할 수가 있겠다. 그럼 최소값으로 한번 가봅시다. 최소값으로 한번 가보면 제일 작은 작업체, 제일 작은 제곱수가 뭐죠? 1이죠, 1. 4번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 2 가능합니까? 가능해, 안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것도 얘들아, 여기서 이거 하나 딱 들어가니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서로 다른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런 말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50 이하에 서로 다른 네 글자 딱 들어가면은 Q는 당연히 뭐가 안 되겠어? 2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꼼꼼하게 뭔가 대하여, 이 뭔가 대하여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는 사실은 읽을 필요가 거의 없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습관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잡혀왔어. 그냥 숫자들만 식 숫자들 이런 것만 보고 문제를 막 푼다고. 근데 이제는 그런 습관을 좀 버리시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고 어떤 소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반드시 여러분 체킹해 놓고 나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같은 다른 이런 것들, 자연수, 정수 이런 것들, 알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Q라는 친구는 가장 작은 거 2가 가능하고요, 가장 큰 거는 35가 가능하다, 7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최대값, 최소값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 330번은 별표를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이거다라고 했고요. 2차식 fx가 그러니까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그냥 뭐 기본적으로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가 되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 되겠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일단 하겠지. 무조건 먼저
자, 2차식 이거가 F알파는 2베타고요. F베타는 2알파를 만족시킬 때, 그러니까는 알파베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케이스들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상수 AB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보자. F알파가 지금 2베타고 F베타가 2알파라고 했잖아, 그치?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2라고 했거든? 그러면 알파라는 친구는 얘들아 뭐가 되지? 알파라는 친구는 얘가 넘어가니까 2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베타라는 친구는 뭐라고 세울 수가 있겠어? 2 마이너스 알파라고 세울 수가 있겠지. 여기가 알파가 들어갈 때 여기가 알파가 가는 식으로 나와야 내가 뭐해? 좀 신간이 편해요. 같은 알파니까, 그치? 알파베타가 섞여 나오면 정신머리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아, 여기에 대해서 이거의 베타 값을 얘를 건들 수는 없으니까.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얘를 건들 수는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건들 수가 있냐? 아, F알파라는 친구는 2베타라고 했잖아. 그럼 2베타면 당연히 이거의 몇 배가 되겠어? 두 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4-2알파구나 라는 식을 내가 써먹을 수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F베타라고 하면은 4-2베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치? 그러면 이걸 가지고 꼭 이렇게 좀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자, 선생님은 FX를 갖다가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를 갖다가 일단 생각할 거야. 근으로. 뭘로 생각한다고? 근. 근이니까 당연히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돼요?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실제는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누가 남아? 얘가 남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죠? 0이 되죠. 근이니까. 선생님 이런 패턴 언제도 설명했냐? 지난번도 설명했어. 자, 그러면 여기 꼬랑지에 뭐가 붙어주면 되겠어? 4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알파 들어갈 때는 알파고 베타일 때는 베타니까, 아, 네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가능합니까? 이 식 만들 수 있어야 돼, 이 식. 자, 꼭 10변형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안 되면 100번까지 해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자,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뭔가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지난번 우리 다 했잖아. 알파는 뭐 이렇게 1 넣었을 때 1 되고 2 넣었을 때 뭐 4 되고 이런 거 했잖아. 그쵸? 그거 약간 더 업그레이드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용 버전. 알파를 넣었더니 4-2알파가 됐네. 베타를 넣었더니 4-2베타가 얘가 똑같잖아, 얘가. 그치? 똑같으니까, 아, 나는 얘를 알파베타를 일단 뭘로 보겠다? 근으로 보겠다. 근으로 보니까, 아, fx 일단 여기까지 일단 쓸 거야, 여기까지. 그럼 실제 얘는 누구니, 얘는? 얘지, 얘. 얘죠, 얘. 왜? 이거를, 알파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게 얘잖아, 얘. 그쵸? 그니까 쌤이 이제 이렇게 쓰긴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실제 여러분 시험 풀 때는 당연히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파베타를 근으로 갖는 이 식이 바로 뭐 하면 돼? 내려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4-2알파라는 거는, 아, 알파일 때 알파, 베타일 때 베타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은 뭔가 변하는 값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여러분이 세우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세우고 나면요, 여기 있는 친구가 이로 내려오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결론적으로 fx라는 친구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러한 식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얘지 뭐야, 뭐얘. 이거 얘. AB값은 바로 뭐합니까? 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안 돼요. 암기하면 아까 같은 이제 경화해고 작년 나왔던 변형 문제 나오면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는 주어진 거를 가지고 일단은 알파 베타 얘를 가지고 나는 근으로 만들겠다. 뒤에 꼬랑지 가지고 적절하게 뭐 해주겠다. 알파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니까 뭔가 생겨나는 것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관련 문제 만들어 놨으니까 열심히 좀 풀어 보세요. 이해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차가 뭐라 그랬어, 얘들아?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A 값에 뭘 구하라?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두 실근의 차가 3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뭐부터 해야 될까? 일단은 판별식부터 해야 됩니다. 판별식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얘들아 근 두 개가 나오잖아. 무조건 판별식 해서 걔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해서 결론은 그 A의 범위가 써먹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안 써먹을 수도 있어. 사실 그 범위가. 그렇지만 일단은 A의 아웃라인 범위부터 먼저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자, 같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얘들아? 당연히 안 되지. 아, 그러면 지금 나는 두 실근의 차가 3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두 근이 같으면 당연히 뭐밖에 안 되니까 0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A라는 친구가 아, 21분의 16보다는 뭐 커야 된다. 이 정도로 범위가 하나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당연히 뭐겠어? 두 근의 차가 3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 알파에서 베타를 빼자. 그리고 제곱하면 네가 9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딴 소리 이거 아니야, 이거. 항상 무언가 조건이 나오면 내가 그 조건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야 돼? 식을 만들어야 내가 당연히 뭐 할 수가 있어? 계산할 수 있겠지. 식이 있어야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로 돼 있는 거를 갖다가 내가 식으로 만들고 계산하면은 뭐 수학은 그런 과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알파든 베타든 누가 앞에 오는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갖다가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걸로 바꿔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변형 공식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서 구한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니? 두 근의 합은 이거분의 이거의 부호반대니까는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 친구는 뭐 A분의 A 더하기 4 여기다가 마 4가 곱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지금 무슨 식이야 얘들아? A에 관한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얼마든지 내가 뭐 하면 되겠어? 그냥 범위 구하시면 되겠네. 알아듣겠습니까? 나머지는 뭐 계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생각해보면 뭔가 그렇게 복잡할 만한 문제는 사실은 아니야. 근데 뭐 좀 낯설어. 어쨌든 낯서니까 조금 나는 지금 전혀 여유가 없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뭐 넘어가셔도 되는데, 뭐 나는 수학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꼼꼼하게 좀 복습을 좀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상당히 상승이 될 거고 문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아, 이거 재밌는 문제 나왔다. 332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베타야.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래들은 뭐 켤레복소수라고 나왔네. 그치?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알파베타가 이게 지금 허근이란 얘기니 허근이 아니란 얘기니? 알파베타 허근이야 허근 아니야?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판별식을 해보면 돼요. 판별식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왜 고민하는지, 아니 모르니까 고민하는 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아니 생각을 해봐. 여기 지금 미지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리고 사실 얘 이 정도 수준은 딱 보면은 바로 허근이라는 거 알아야지. 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게 중근하냐? 중근이죠? 중근이면 x축이 붙어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거기다가 y축을 얼마만큼 더 올렸어? 1만큼 더 올렸잖아. 선생님이 상수항은 뭘로 보자 그랬어? x축을 y축으로 해? 평행이동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일단은 판별식을 쓰면은 물론 되기는 해요. 근데 좀 더 빠르게 생각하면은 완제가 얼마값이 필요한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봐. 그럼 좀 더 빨라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사하면 얘는 4가 필요한 완제잖아. 근데 완제보다 뭐 한 거야? 더 큰 순위가 그만큼 더 올라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돼? 허근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베타는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알파 바를 말하는 거야. 맞잖아.
그렇죠. 황근이니까 황근이 알파문 황근은 베타라고 노는 바보가 어딨어. 당연히 황근이 알파문 또, 또 다른 황근은 뭐가 돼? 알파? 바로 나야지.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베타바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베타바랑 얘가 알파바잖아. 알파바. 알파파에 바잖아. 봐봐! 바바는 뭐야? 알파잖아. 알파. 그러면 얘가 바로 뭘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야? 알파? 세제곱으로 해석이 바로 되시겠죠. 얘 마찬가지야. 얘는 그러면은 뭐 베타 세제곱으로 보셔도 되고 또는 베타 제곱이라는 게 알파바의 제곱이니까 알파바의 세제곱으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냥 알파바, 알파베타로 가지고 가셔도 좀 더 편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근이 이제 알파베타면 얘는 그대로 알파 세제곱, 얘는 그냥 베타 세제곱.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여기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값 알고 알파베타 값 아니까 단순하게 무슨 문제? 계산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얘들아, 2차 방정식에서는 근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 그게 이제 더군다나 허근이라고 막 정보를 딱 나게 주면 우리는 근 하나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근 하나를 주잖아. 만약 1 플러스 2i다. 한 근이 하나가.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뭐야? 1 마이너스 2i야. 그러면 두 근만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최고차항을 a라고 놓고 10까지 다 만들어버리는 거야. 선생님 설명했어, 그렇게. 그래서 허근이나 실근 하나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는 식을 내가 다 아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사실 이거는. 뭔 소리냐면 한근이 알파가 만약에 1 더하기 2i다. 그럼 또 다른 한근 베타는 1 마이너스 2i가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를 두근으로 하는 어떤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 a로 놓으시고요. x제곱 두근의 합이 뭐니? 2잖아.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x 하시고요. 곱은 5니까 플러스 5 이퀄 0. 이렇게 식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식을 알면 천하무적이지 사실은. 그러면 이 a값 하나만 내가 뭐 하면 돼? 뭐 조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식하시면 되는 거고. 귀에 들어오니? 어. 2차 방정식은 진짜 별게 없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믹스돼야 스토리가 많아. 2차 방정식 자체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밖에 못해? 식 더럽게 만들고 좀 귀찮게 만들고 계산 까다롭게 만들고 딱 그거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들은 다 알지. 왜? 2차 방정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 다음 단원에 있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왜?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고유 올라가 가지고 이제 다양한 방정 어떤 함수들의 관계를 따질 거니까 근도 따지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간혹 나오려면 어떤 문제가 나온다? 절대값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 절대값 문제에 대한 우리 자세는 뭐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하시면 된다. 그 뜻이야. 2차 방정식에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알겠지?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하고 여기를 갖다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이 문제를 케어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